지금 3분 맞나요? Is it what time? 4:03. Okay.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pray. 같이 기도할게요. Oh. Are you read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옳다는 것을 우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잘 맞추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언어로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성을 잘 전할 수 있어서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좋은 부모님들,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내 아이 또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안에서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배운 것을 통해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필요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언뮤트하지 마시고 뮤트하시고 처음에 한 40분, 45분 정도는 렉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다 보여주세요. 신희 전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또 마이크가 다른 마이크로 써서 그러는지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오케이, 네, 들리시는 것 같고요. 저는 파운데이션 스톤을 맡고 있는 심진희 전도사예요.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파운데이션 스톤 6개월부터 30개월까지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요. 그 아이들한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3남매의 엄마예요. 첫째 리안이는 6살이 되었고 첫째 딸은 6살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지안이는 4살이 됐고 또 셋째 아들은 이제 막 6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를 위한 성교육 부모가 먼저 알자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전도사님들과 목사님과 또 어떤 토픽을 가지고 또 얼만큼 어떻게 쉐어를 할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세 명 다 지금 저희 키즈록 어린이 부서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나눌 것들을 정리도 하고 저도 배워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제가 헬스 티처도 아니고 닥터도 아니고 뭐 사이카이트리스트도 아니고 카운슬러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빠뜨린 거나 잘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또 다음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다다음 주에도 준비해가지고 같이 최대한 많이 서로 배우고 나누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한국말로 잘 하는데요. 이렇게 뭐 세미나를 이끌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러는 거 한국말로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이 되어서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계속 꿈을 꾸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버벅대던가 아니면 컹글리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해 주세요. 지금 얼굴 또 빨개지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거의 다 영어로 준비를 했어요. 혹시라도 따로 조금 클래리피케이션이나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제 이메일 주소나 카톡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보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그 핸드아웃 다 받으셨나요?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 같은데 저랑 똑같은 슬라이드로 같이 봐가면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나에 맞는 성교육을 하게 될 거고 다음 주는 순결, purity. 순결은 왜 지켜야 하나, 누가 지켜야 되고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셋째 주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성정체성이랑 gender identit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뭐 A through Z, 뭐 1 through 100 다 커버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또 저희가 TA들이랑 또 저희 자녀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God's creations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다 지금 핸드폰 앞에 당연히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카메라를 켜주세요. 한번 켜보시겠어요? 카메라를 켜고 카메라를 나를 보게 해주세요. 셀카라고 하죠. 셀피라고 하죠. 그래서 앱 고정 없이 한번 셀피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은 찍지 마시고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찍도록 할게요. 지금 막 머리 단장하시고 앵글 잡으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같이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치즈. 저는 꺼버렸어요. 잘못 눌렀네요. 하나, 둘, 셋. 치즈. 한번 찍은 거 보여주세요. 제대로 잘 보이진 않겠지만 네. 맞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에 드는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뭐 body image랑 또 세상적으로 어떻게 뭐가 예쁜지 뷰리가 뭔지 그거를 또 나누게 될 텐데 이 사진을 보고 계시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It says you are special. 여기 카메라에 보고 계시는 그 얼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You are special. Why? Because God made you. 저희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교육을 하고 또 부모님과 부모님들께 성교육을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creator,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creation이라는 거예요. Genesis 1:27 제가 읽어드릴게요. So God created human beings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가장 첫 first book, first chapter. And it says God created you, male and female. And he also talks about how you are loved.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your own doing, it's the gift of God. 그리고 또 시편을 보시면은 fearfully and wonderfully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낳은 우리 자녀들인 거예요. And what is sex? 섹스는 저희가 저도 이제 한국 부모, 한국 가정에서 한국 culture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섹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그런데 섹스는 서베이할 때 남자나 여자냐 물어보는 질문인 거잖아요. 저의 아이덴티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 들어오신 이유 한 가지도 성. The physical interaction, the physical, the verb or the noun that you guys could also imagine. 그것 또한 섹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섹스는 뭐냐 하면은 it is beautiful.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아름답고 beautiful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beautiful and special.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신 이유 중에 하나고요. Sex is a beautiful and special relationship made by God, not just those for those people who are dating. 커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제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도 또 나누긴 하겠지만 not for males and males, not for females and females, not for unmarried couple, not for minors, but for married couple. 부부를 위한 것이에요. And sex has a very special purpose. 그냥 즐기려고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It is for us to create and to have a growing family. And Genesis 1:28 it says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에 보시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자는 이래야 돼. 우리가 저희가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면서 남자는 울면 안 돼.
여자는 그렇게 천방지축이면 안 돼. 이렇게 딸이 이렇게 왈가닥에서 어쩔 거야. 무릎 팍 다 깨져서 어쩔 거야. 남자 울면 안 돼. 이거 남자가 핑크면 안 돼.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울 때 또 저희도 남편이 있고 또 아버님들은 아내가 있으시잖아요. 여기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example로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조금 길긴 하지만 읽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남자로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거룩하게 하고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여자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된것 같이 하고 모두의 범사에 감사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다 같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알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달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네,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읽으셨다고 제가 입술로 말씀하시는 거 보이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에서 22절에서 28절 말씀에 적혀져 있던 거예요. 저희가 왜 남자들을 대해서 얘기할 때 늑대 같아 이러기도 하고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우 같아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을 때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저희 사람 male and female female and male he created them in his own image.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God's masterpiece,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emphasize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절제를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면서 너의 몸은 소중한 거야. 너의 몸은 성스러운 거야. 그리고 너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지만 절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가르쳐 주려고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emphasize 해드립니다. And these are some of the reasons we were made to resemble God.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And we received the Spirit. From God,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요. We can communicate with God through prayers.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예요. 동물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And we have free will.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요. We are created for His purpose.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명을 주신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And we are spiritual beings.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부에게 결혼한 부부 안에서 기프트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또 부모님들이 약간 들으면 헉 하고 놀라실 그 단어 섹스예요. 섹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P, procreation. 하나님께서 번창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2, unity. 부부가 하나됨,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섹스를 선물로 주셨고요. 또 recreation,
이거가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에게 pleasure, 또 즐길 수 있는 부부가 하나 됨으로써 아름다움과 즐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recreation인데 다음 슬라이드로 같이 넘어가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또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알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Recreation, it is the natural attraction.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남자가 남성이 여성한테 끌리고 여성이 남성에게 끌리는 거는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놓으신 아주 자연스러운 형상인 거예요. God designed in the heart of male and female that can be fulfilled by the physical relationship. And God has provided many ways for husband and a wife to live in unity.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됨이 섹스만이 아니지만 그 많은 것들 안에 그 하나 또한 성이 섹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And through living in one household, men and women are able to communicate and express their love towards each other in different ways. 그래서 사랑을 표현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또 얘기할 때 성이 몸의 대화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이러고 아 아줌마 대 아줌마들이 다 됐어 아줌마 대화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 맞지만 그게 사실이거든요. It is one of the ways for us to be able to communicate as husband and wives, and it's another beautiful way for us to express our love. 사랑을 표현하는 한 가지의 방법인 거예요. And whether you want to admit this or not, as couples, yes, but as parents, maybe no, but sex is fun. The above passages talk about a husband being satisfied by body of his wife. So 여기에 잠언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이제 husband, it talks about a husband being satisfied by body of his wife. So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How recreation is very natural, it's designed by God, it's a gift, and it's for us to have fun. 여기까지 제가 1.1을 커버를 했는데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신 분 있을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스크린에 다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언뮤트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5 세고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Okay. So 지금은 age appropriate sex education, 나이별 성교육.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부모님들을 뵈니까 지금 우리 모든 부서의 부모님들이 다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Foundation stone도 있고요. Stepping stone도 있고요. Capstone도 있고. Cornerstone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부모님 스크린이 아래에 있어서 계속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데 네. 지금 it's some of the topics that I wanted to address before we get divided into age-appropriate sex education. How or when do I bring up sex? 언제 어떻게 아이들한테 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아이들한테 얘기해 보신 부모님 계세요?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아주 naturally. 그래서 이따가도 0세부터 0 months부터 이제 12살 우리 코너스톤까지 어떻게 이걸 introduce 하는지 알려주겠지만 되게 naturally. 그리고 아이들한테 커가지고 너 학교에서 섹스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어? 라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절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 간의 그 relationship이 없으면 얘기를 하고 싶어도 나눌 수 없고요. 궁금해도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how or when do I bring up sex? 이거는 각 가정마다 다르고 또 각 아이마다 다르고 나이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지금부터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relationship, 관계를 잘 맺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Do I need to talk about it? 엄마, 아빠,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Yes.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몸을 배우면서 또 아이들을 씻기면서 자면서 책을 통해 그리고 뭐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그걸 expose, 조금씩 expose 시켜주시면 됩니다. Is my child too young to know about sex? 성에 대해 알기에 너무 어리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만 3세에서 만 6세 사이에 섹스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아이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관계를 갖고 그게 아니라 아이는 이렇게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라고 조금 있다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3세에서 6세 사이에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알려주는 게 가장 아이디어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Is it too late to talk about sex with my child? Maybe, maybe not. It actually really depends on how much or whether or not your child has been exposed to sex or sexual material or sex talk. 저희가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빨라요. 저희 부모님보다는 저희가 빨랐고 또 저희보다는 저희 아이들이 빠른 것 같아요. 이제 미디어를 보다 보면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던가 페이스북을 하던가 뭐 이제 컴퓨터로 그런 유튜브를 들어가던가 이러면은 팝업 같은 거 블락을 안 해놓거나 그럼 막 이것저것 뜨잖아요. 아이들이 당연히 그거 호기심을 갖게 돼요. It's never too late. 더 사람들이 더 센 거, 더 진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접하기 전에 부모님이 지금이라도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게 It's never too late. It'll be late tomorrow than today. Will I expose sex to my child? 괜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아이가 성에 눈에 띄게 하지 않겠냐는 질문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디를 가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걸 알게 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른 데서 접하는 것보다 내 아이,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내 아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And how much do I share? 얼만큼, 얼마나. 옆에 팁을 보시면 it says check for your child's reaction when you communicate. 아이와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눈도 좀 따로 돌리고 약간 베베 꼬고 아이의 body language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시고 너무 불편해한다 싶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또 다음에 한번 이렇게 이만큼 터치를 했으면 아이가 궁금해서 또 다른 거를 또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얘기하고 아니면 그 전에 얘기했던 거를 조금 한 번 더 집어주고 이러면서 아이의 리액션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섹스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You have to ask questions too. 뭐, 누구한테 배웠어? 누가 그래? 너 그거 어디서 봤어? 그래서 어떻게 됐대? 이런 게 아니라요. 아이는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을까? 아니면 엄마 배에 있다가 나온 거 맞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의 나이에 맞게 true or false. 그리고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topic이 나올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대로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던져주세요. And how do you feel? How would you feel? 어떨 것 같아? 이거 무슨 느낌일까? 그랬구나. 이렇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 라고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as a child if something happens or when you get exposed to some kind of curriculum or 그 음란물? 네,
And what can you do as a parent? 서로 같이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하시기 전에는 엄마 아빠 같이 계신다고 하면 서로 두 분께서 대화를 먼저 하시고 또 엄마 아빠 두 분이 같이 앉아 있을 때 아이와 함께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arents need to model. Sex education은 그냥 학교에서 health class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부터 엄마 아빠의 관계로부터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너무 막 too much information을 주고 그러는 것보다도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가볍게 포옹을 하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와요 하면서 살짝 뽀뽀하고 그리고 I love you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딸아이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상을 꿈꾸게 되고 아들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상을 꿈꾸게 되고 또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이런 배우자를 만날 거야. 난 절대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결혼을 할 거야. 결혼을 안 할 거야. 나는 아이를 가질 거야. 아이를 가지지 않을 거야. 이런 것까지도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렵죠. 어려운 가정이 많을 테고 어려운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아이들한테 이론적으로 설명해주고 책을 읽고 그러는 것보다는 집에서부터 부모님의 관계로 보여지는 게 가장 첫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질문을 대답할 때는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Honesty, Wisdom, 그리고 아이 연령층에 맞는 대답. 그리고 부모로서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해요. 이제 리소스들을 배울 텐데, 리소스들로 가지고 배울 텐데 책도 있고 카운슬링도 있고 또 부모 교육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것처럼. 근데 아이들이 여기 카운슬링과 적혀져 있는 거는 부모님 본인께서 sexually harassed 당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sexual abuse를 받으셨던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안타깝지만 아이들 또한 sexual harassment, sexual abuse를 당한 아이들도 있을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런 부모님들은 다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예민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라고 하지 마시고요. 카운슬링을 받으시고 또 카운슬링 지금 Korean community 안에서는 카운슬링은 받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서도 liability group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아람 전우사님, 아나 전우사님, 석희정 목사님 저도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연령 age appropriate sex education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0 month부터 만 2세, 24 months까지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성 교육이 시작이 되냐 하면 The names of the body. You have to introduce the names of the body.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눈, 코, 입, 눈, 뭐 성경 보고요.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body parts를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And yes, that includes penis and vagina too. 다 우리 몸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쉬운 거, 알려주기 쉬운 거, 껄끄럽지 않은 것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몸 전체를 다 알려주세요. And allow them to touch and feel their body parts.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 보면 코 파요. 근데 진짜 코를 파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고 they're exploring. 그 촉감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코만 만질 수는 코는 만지는 거 괜찮고 엉덩이를 만지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는 아직 그 성에 they don't know the definition of sex. yet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온 몸을 다 explore하게 놔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And slowly by the time they turn two, start talking about the functions of their body parts and help them to recognize body parts and introduce the boundary of nudity. 아이들한테 만 2세가 되면 6개월부터 노라는 걸 애들이 알아듣는다고 해요. 그럼 그 뜻은 사람들 많은 데서 기저귀를 벗는다. No. Because your body is holy. Because your body is yours and you have to take care of your body. 막 아무 데서나 다이퍼 체인지 해주는 것도 이것도 아이들한테 성 교육 중에 하나예요. 저 엄마도 제가 딸을 리안이를 제일 처음에 키울 때 아무리 애기여도 기저귀를 갈 때
안 보이는 곳에서, 특히 남자들이 없는 곳에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픈 에어리어에서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면은 몸을 돌려서 제 몸을 막고 빨리 갈아주라고. 막 안 닦아줘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빨리 그 아이가 아예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아예 애긴데 뭐 어때, 그냥 엄마 내가 하라는 대로 놔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맞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도 아들한테도 얘기할 때,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을 텐데, 너희들이 불편하면은 선생님한테 나가달라고 얘기하라고, 바지는 너가 벗을 수 있어 너가 벗으면 된다고 그렇게도 얘기해 주고요. 또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 보면은 샤워하고 엄마들끼리 막 센스리 플레이 같은 거 하다 보면, 수영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같이 막 남자 여자 섞여서 목욕시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팬티는 입혀가지고 씻겨요. 그거 짜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말리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너무 안 마르고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면 그 패티 한 장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프라이빗 파트도 그 존중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to 5 year olds inform the correct names of the body parts. 아, 빵댕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궁디 팡팡할까? 그러니까 궁디 이런 단어도 귀엽지만 쓰지 말고 정확한 단어를 쓰라고 나와 있고요. And boys and girls are different, but they're very similar. 여자의 몸, 남자의 몸은 굉장히 아예 다르지만 또 똑같은 모습도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아주 아주 특별하고 유니크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it is okay to be different. 이게 가장 중요한 또 self-image 중에 요즘에는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Bodies can tell us how we're feeling, what we're feeling, and it could express and communicate through our bodies. Body language라고 하죠. Privacy.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udity, touching, dressing up, toilet visits, and general play. 아이들이 3살부터 5살 사이에는 거의 다 학교를 가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옷을 갈아입을 땐 어떻게 하고, 화장실에 있을 때는 화장실 룰은 어떻고, 뭐 누가 같이 들어오고 누가 보고 있고,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보지 않을 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도 부모님이 step by step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And body leads to marriage, and marriage leads to babies. 그리고 secret touch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Secret touch와 body ownership, saying no. 너의 몸은 너 거야. 다른 사람이 절대로 함부로 봐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절대로 함부로 만져서도 안 돼. 저희 아이들을, 제가 엄마고 저희 남편이 아이들의 아빠이지만, 목욕을 시킬 때 아이들이 씻기지 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가 씻어. 너가 한번 씻어봐.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 근데 막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막 빨리 해, 엄마가 해줄게! 막 이럴 때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막 제가 막 빡빡빡빡 시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몸이라는 거, 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근데 저도 한국 그 아무튼 very conservative 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no라고 얘기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거 다 yes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다 순종해야 될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지금은 2022년도에 새로운 generation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yes하고 싶을 땐 yes하고 no하고 싶을 땐 no하라는 것도 정확히 알려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안 돼요, 마지막에 보시면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정확히 크게 얘기하는 법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5 to 8-year-olds, 이번에는 이때쯤 되면은 아이들이 장기까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궁금해져요. 그래서 이제 external body parts plus the internal body parts. And bodies come in all different shapes, sizes, and colors. 그리고 아이들이 이때쯤 되면은 어느 부분을 만지면 기분이 좋은지도 알아요. 머리 쓰담쓰담,
엉덩이 통톡톡 이것만이 기분이 좋다는 거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Self-care is very important, as I mentioned before, and to have refusal skills. No, stop, don't. 싫어요, 안 돼요, 그만하세요, 도와주세요까지. 그리고 이제 8살 정도가 되면은 puberty, 사춘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야 돼요. Body change들은 어떤지. 요즘에는 너무 빨라져서 3학년부터 여자아이들이 생리가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기 전에, 학교에서 먼저 듣기 전에, 또 친구한테서 먼저 듣기 전에, 이웃 언니한테 먼저 듣기 전에 아이들한테 먼저 explain 해주시고요. 그리고 sexual intercourse. 성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엄마 아빠께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임무 중에 하나예요. And this is very important. Married man and married woman have sex. That is totally natural, super normal, and very healthy part of life that God gifted.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터치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discussion topic이 나와요. What to do when exposed to sexual images?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이따가 소그룹으로 나눠서 discussion이 할 텐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Different sexual orientations. Is it a part of God's creation? What is love? 사랑이 뭔지. 사랑이라는 게 엄청난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큰 어뷰스도 많이 생겨요. Different feelings and expressions and masturbation. 자위 행위는 it starts at age 5. 만 5세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부모님들이 센스티브한 토픽들이 나오죠. 9 to 12 year olds. 이제 아까 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아, 엄마 몰라. 책 찾아봐. 아, 아빠도 몰라. 아, 아니야. 이런 거 얘기하지 마. 그냥 너 학교에 가서 배우면 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보다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다 몰라요. 제 몸이지만.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Talk about puberty and girls. If you have girls, 딸아이가 있다면 첫 생리, 월경이라고 하죠. 그거를 준비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남자아이들은 they need to know about ejaculation, wet dreams, and unwanted erections. 다 보시면 조금 불편하신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정, 몽정, 발기. 그런데 아들을 키운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빠가 집에 계신다면, 아들이 있다면 아빠가 아들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엄마가 집에 있다면, 딸이 있다면 엄마가 딸과 이제 care package, 뭐 생리대는 어떻게 쓰는 거고 조그만 파우치에 들어가 있는 생리대와 뭐 팬티 라이너와 템퍼는 너무 일찍부터 해줄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한 번은 보여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템폰이라는 거를 친구를 통해서 봤는데 너무 놀랐거든요. 이게 제 몸에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던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데에서 접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직접 보여주고 만약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빠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fertility happens once girls start having their period. 월경이 시작되면 그리고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정액 semen when they start to produce semen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는 그 starting point이죠. Both boys and girls are able to have babies after they reach puberty.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임신을 시키고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9살부터 12살 사이에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And discuss about sexual behaviors if needed. And basic information about STI, STD. 이게 성병이라고 알고 있어요.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nd diseases. And birth control, PIM. 뭐, 아니야. 결혼 전에는 절대 성관계 가지면 안 돼. 라고 해서 PIM을 안 가르치시는 부모님들도 많은데 이거를 배운 사람들과 안 배운 사람들의 큰 차이가 있어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awareness of their parents' sexual values and beliefs. Love, dating, and more.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한테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한테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초등학생이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누가 누구랑 사귄대 누가 누구랑 헤어졌대 이런 얘기를 아이들끼리 많이 해요. 쑥덕쑥덕거리고 이제 막 문자로 하게 되고 전화 밤에 막 전화를 하게 되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연애 시절 그리고 엄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빠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엄마 아빠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는지 배우자에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지 그런 것도 나누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또 순결에 대해서 터치를 할 부분인데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What does God say about love and sex? How to be cyber smart? Where to seek help? 우리 아이들이 저는 스마트폰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희도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앱을 쓰는 앱이 있지만 leisure purpose로 되게 많이 하거든요. SNS하고 게임하고 괜히 뭐 유튜브 보고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굉장히 편리하지만 불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물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적 음란물, 엑스포즈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스탑을 하고 또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아이들과 분명히 대화를 나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This may be the last chance to talk to your child about sex while the child is still willing to listen. 여기 넘어가잖아요. 사춘기예요. 엄마 아빠 얘기를 안 들을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중학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저는 엄마가 막 너 눈썹 왜 그렇게 그래? 하면 엄마 됐어. 요즘 다 그렇게 해. 진이야, 손톱 잘라. 아니, 왜 내 손톱 내가 마음대로 기르겠다는데 그냥 가만히 놔둬. 이러고 다 귀찮고 다 싫고 내 방식이 오르고 친구들 말이 더 재밌고 친구들 방법이 더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수가 있고 듣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살이 되기 전에 성교육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nd this is some of the discussion topics that you could also talk to your child about. Restroom rules and assistance.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도 아이들 친구들과 플레이데이트를 하면은 어떤 상황이 오면 제가 막 애들 우르르르 한 번에 데리고 화장실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화장실 쓸 수 있어? 이모가 올려줘야 될까? 바지는 혼자 내릴 수 있지? 문 닫고 나가 있을게. 만약에 도움 필요하면은 이모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에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놔두시고요. 그리고 또 저는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아이 또한 저랑 화장실을 가지 않았을 때 그거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커런 necessities. 일라 삼촌 무릎에 앉아. 안 돼요. 안녕하세요. 가서 이모한테 한번 허그해주고 와. 안 돼요. 굳이 그거를 시키실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한 스킨십은 안 하는 게 지혜롭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 bullet point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are pouches, emergency for girls. 아이들의 여자아이들이 첫 생리가 언제 시작할지 이가 언제 빠지는 거는 조금 이게 이가 흔들리는 게 보이긴 하지만 생리는 그 전 아이들이 알 수도 있지만 모르고 그냥 갑자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놀라지 않도록 집에도 조그만 거 마련해 주시고요. 아이들 백팩 안에도 마련해 주시고요. 시작이 되었을 때 같이 축하하고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멋지고 아름다운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어른의 여자의 모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얼마나 더 성스럽고 거룩하게 몸을 지켜야 하는지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And children being curious about sex, what if my child masturbates? 자위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Touch, 여기서 말씀드리는 touch는 자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And it says, the research says, it's very normal for both boys and girls. 남자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또 여장이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아까 5살부터 자위행위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일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시작을 하는 아이들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몸을 explore 하다 보니까 아까 5살부터 8살에 기분 좋은 body part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분 좋으네? 계속 그걸 repeat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Gently talk to them about privacy and body care. Do not make a big deal. 큰일 났어. 그래서 이러면 안 돼. 뭐 하는 거야. 더러워. 손 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건 여기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야. 우리 여기에 세균이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세균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에 묻었을 수도 있으니까 가서 비누로 손을 씻고 오자. 아이들에게 죄책감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셨을 때 redirect, 새로운 direction으로 아이들을 관심을 돌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앉아있다고 하면은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아이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약간 비비고 이러면서 어떻게 앉아있으면서 그런 액션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의자로 environment를 조금 바꿔주시던가 아니면은 손을 쓰지 못하게 액티비티를 지워주시고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나 다른 생각들로 이제 생각을 조금 돌려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self-care, privacy. 내 몸은 내가 소중하게 가꾸고 내 몸은 내가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시고요. 손 씻는 거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손은 바지 밖으로 예쁜 손, 착한 손 그런데 이제 예쁜, 착한 이런 단어들도 아이들에게 착한 할 콤플렉스 같은 걸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만 예쁜 핸, 예쁜 손 착한 손 이런 거를 쓴다고 하니까 이것도 다시 아이들과 어떻게 네임 그 이름을 붙이면 좋을지도 아이들과 만들어보고 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repeat이 된다면 step by step talk. Why do you do it? How does it feel? Why don't you do this? Why not? 그리고 하나님 이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죄일지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Girls and boys, 제가 이거는 이제 사춘기를 들어가면서 body change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파워포인트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여자아이들은 사춘기를 조금 더 빨리 들어가요. 8살에서 9살부터 시작해서 15살까지가 사춘기 시작과 끝이라고 나와 있고요. 현숙한 여인으로 자라는 과정의 신체 변화, 멋진 남자로 자라는 과정의 신체 변화, 그리고 attitude changes. 여기 한번 보시면 사춘기 때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심정이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나오도록 제가 적어놨어요. And there are 4 phases of attitude changes. It's on the bottom. Disorganization, bad attitude, rebellion, and experiment. 마지막 experiment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기는 없으나 궁금해서 실험해보고 실천해보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도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관계를 쌓아가셔서 아이들과 무겁지 않게 어렵지 않게 또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별 성교육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5가지 사랑의 언어예요. 이거를 아시는 부모님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나한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아이들에게도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정의 말, 칭찬, 높여주는 말 그거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소중한 시간. 첫 번째는 word of affirmation. 두 번째는 quality time.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을수록 사랑을 느끼고요. And gifts, 선물 나누기. 비싼 게 아니더라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느끼고요. 헌신의 행동, acts of service.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섬김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고요. 신체 접촉, 악수나 가볍게 안거나 포용해주면 또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거의 10개월 동안 가족 회사 때문에 한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와 둘째를 혼자 10개월 동안 미국에서 데리고 지내고 있었는데 저는 인정의 말과 소중한 시간이 저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top 2예요. 그래서 전화로도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남편이랑 통화하면서 quality time,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남편이 저한테 얘기해주는 걸 통해서 인정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10개월을 힘들었죠. 당연히 힘들었지만 그나마 감사하게도 너무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example들이에요. 이제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브리또를 example로 들은 five love language가 나와서 그 example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Word of affirmation. Oh, this is a good burrito.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쵸? Act of service. Oh, you know what? I know that you love your burrito, so I made you a burrito. 3. Receiving gifts. Here's a burrito. 브리또를 사주는 거죠. 선물로 주는 거죠. Quality time. Let's go get some burritos together. Or how about we make your favorite burrito together? Physical touch. This one is arms around the person wrapped in a warm hug like a burrito. 브리또처럼 꽉 안아주고 허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파워포인트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요. Mom tip, parent tip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조금 옛날 영화들이긴 한데 옛날에 성교육을 하다 보면은 집에서 이 영화들을 보라고 서제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모님이 시간이 되시면 남자, 여자와 다른 점, 또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런 example들, 샘플 비디오들을 제가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책 리소스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Irvine 베델 교회의 이진아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다 이거를 그 age appropriate breakdown을 해서 책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사진들을 첨부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빌려서 읽으시던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선물을 해주시던지 사시던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순결을 왜 지켜야 하나? 누가? 왜? 이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